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리 법칙. 오늘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밀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밀키트 한 가지라고 이게 구분을 하지만 구분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즉석 섭취식품이라던가 신선 편의식품, 즉석 조리식품, 간편 조리 세트 이런 식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밀키트라고 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를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그 나뉘게 되는데, 즉석 섭취나 신선 편의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기준은 제품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간단한 과정에서 뭐 세척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제품을 약간 끓여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넣고 다른 원료들과 같이 조리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밀키트나 도시락류 제품들을 보면 거의 밥 한 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 차림인데, 보통 우리가 식품 원료를 사용할 때에는 소스류라던가 장류 또는 국류, 농축액류 이런 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일 제품에 대해서 어떤 보존료를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상 차림에 들어가는 고기 제품도 있고 전분류도 있고 소스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원료로 다 고루고루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각각의 제품 유형에 따라서 고기류인지 전분류인지 국류, 탕류, 농축액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원료를 적용해야 되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시락류 구매를 하시면 요즘에 그 작은 사발면 같은 그 종이컵에 사골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뜯어보면 거기에 스프처럼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액상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말류로 개발을 했느냐 액상으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들은 단독 원료를 개발할 때처럼 제조하시고 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원료들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장국을 개발한다 했을 때 장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 그리고 혼합량, 그리고 그걸 보존하기 위한 제품들, 향미를 올리기 위한 제품들 또는 원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밀키트 제품 또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품들을 개발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력 업체와 대화를 한다던가 할 때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에도 밀키트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서 그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그 제품의 라벨상을 가지고 오신다던가 하면 훨씬 도움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밀키트 제품도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아지고 또 제조한 업체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품 공정상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항목 안에서 즉석 식품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밀키트 제품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이라도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거나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